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도로교통법상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했습니다. 연습운전면허요. 도로 주행시험 있죠? 주행시험 보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적으로 발급하는 면허 말하는 겁니다. 유효기간 얼마냐 됩니까? 했습니다. 받은 날부터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있는데 도로교통법 81조에 보면요.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했습니다. 1년이요. 당연히 일종교통면허랑 이종교통면허를 받게 되면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죠. 6번.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주행물이 이렇게 있으면, 중앙선이 있으면, 도로들이 이렇게 생겼죠? 도로의 좌측,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도로의 우측이잖아요. 이쪽으로 통행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원래 못 넘어가잖아요. 언제 이거를 할수 있느냐 하는 건데, 맞는 거를 찾아보래요. 도로교통법 13조, 차마의 통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13조가 정하고 있는데요. 그 케이스가 다섯 가지가 있죠. 도로가 일방 통행인 경우, 중앙선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쪽으로만 다니는 이 케이스, 이거 중앙분리대가 없는 경우는 왼쪽도 다닐 수 있죠? 다음,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이쪽으로 못 가는 경우 있죠? 여기 막 이만한 기계 같은 게 나와 있어서 여기 못 가는 경우. 그럼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야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는 좌측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또, 도로의 우측 부분이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폭이 진짜 좁아가지고 이게 6m 미만인 거예요. 차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넘어가려면 이 선을 넘지 않고는 넘어갈 방법이 없죠. 요런 케이스,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래에 나오는 세 가지 케이스, 가나다 세 케이스에서는 그러면 안 된대요. 어떤 케이스냐면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 이쪽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죠. 위험하죠. 그다음에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차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왼쪽 갈수 있다고 차 오는데 막 가요? 그럼 안 되죠. 또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앞지르기 하지 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으면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요세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6m 이하더라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지금 이 케이스를 말합니다. 또 가파른 비탈길에 구부러진 곳에서 내리막 커브길이라든지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갈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만 왼쪽을 갈수 있는 거예요. 또 다섯 가지 경우가 맞는 거 찾아보라는 거죠. 안전 표시 등으로 앞지르기를 제한하고 있으면 갈 수가 없죠.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맞는 거죠. 다항에 나와 있죠. 일방 통행 경우 갈수 있는 거고, 도로공사 하면은 갈수 없는 경우에는 갈수 있는 거고요. 도로 우측 부분이 폭의 차마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갈수 있는 거예요. 요것만 안 되는 거죠.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7번. 도로 우측 부분에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게 할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했어요.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죠. 폭이 6m가 안 되는 경우, 6m 이하. 요 케이스에서는 언제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로의 좌측 부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서 차 오고 있는데 가면 안 되죠. 또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다른 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 그때 앞지르기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당연히 가면 안 되는 거죠. 요 3번이 갈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답이 3번입니다. 8번.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두 가지는, 이 문제 진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문제 진짜 많이 틀려요. 잘 기억하고 계시고. 어떤 문제가 제일 포인트가 되냐면, 1종 보통이 15인승 이하 승합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게 포인트고, 2종 보통이 10인승 이하 승합이 가능하다 하는 거. 그거가 포인트예요. 여기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 1종 보통이 할수 있고요. 10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2종 보통이 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번 문제 또 다른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1종 대형 면허로 아스팔트 살포기 운전할 수 있다 보면, 1종 대형에 보면 아스팔트 살포기가 있어요. 운전할 수 있죠. 맞아요. 1번 맞습니다. 2번. 1종 보통 면허로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 1종 보통이 덤프트럭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여기 덤프트럭이 1종 대형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요거요. 네. 2번은 틀렸고요. 3번. 제2종 면허로 250cc 1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했어요. 2종 보통에 보면 1륜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2륜 자동차는 2종의 호형 면허를 따야 됩니다. 이거. 2륜 자동차요. 그래서 125cc 이상이 되면 이제 2륜 자동차라고 부르고, 그 이하 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틀린 게 되고요. 그다음에 4번. 제2종 소형 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제2종 소형 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할수 있네요. 여기 들어있죠? 4번이 맞는 거고요. 답이 1번과 4번이 되는 겁니다.